최저 취업 공부 거기 비첩 공개 전까지 했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러분 자 몇 페이지 보시냐면 187페이지 지적 공부의 뭐에 대해서 B15전 있죠? B15전. 뭐 이건 어려운 게 아니니까 B15전 그거 내용부터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 내용은 이제 문제 풀면서 이제 볼 텐데 거기 보면 25번에 틀린 거 됐을 때 1번은 뭐예요? 1번은 자 우리가 문제 나와서 1번처럼 이렇게 지적 공부가 당에 이렇게 써 있으면 자 이것은 뭐예요? 뭘 얘기하냐면 종일된 공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 동그라미 4번에 지적 공부를 정보 처리 시스템 이렇게 나와요. 정보 처리 시스템은 이렇게 정보 처리 시스템에 써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말이 안 나오면 뭐예요? 이런 종일된 공부는 어디에다가 그 당의 자 소관청 지적 소고에 영구히 보존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 2번은 자 만약에 뭐 천재지변 그밖에 재난을 피해서 위해서 필요할 때는 어디로 밖으로 반출할 수 있는데 이렇게 밖으로 반출하려면 반드시 3번처럼 뭐가 필요해요? 승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자 시도지사 승인 받는 거 반지 축척이라고 꼭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암기를 좀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반지 축척이 아닌 것에 뭐예요? 시도지사의 승인 나오면 무조건 틀린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4번에 뭐예요?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한 것은 누가하고 이거 시도지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자 이렇게 그 지적소고라는 방을 만들어서 보관하는 게 아니라 지적정보관리체계가 뭐예요? 그게 PC예요. 대형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형 컴퓨터에 영구히 보존한다는 점. 그 다음에 5번처럼 뭐예요? 5번처럼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한 것은 이 반출하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런 규정 자체가 없어요. 없으니까 그게 틀린 것이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6번은 자 우리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예요? 지적법에서 쓰는 축척 있죠? 이 축척은 축척 치읓이니까 7가지가 있어요. 7가지. 예? 7가지가 있다는 점. 자 6가지 있는데 우리가 어디부터 이렇게 6천분의 1 있죠? 6천분의 1하고 뭐예요? 자 임야도는 두 개니까 자 임야도는 뭐예요? 임야도는 2니까 두 개니까 6천하고 3천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땅값이 제일 비싼 토지가 500분의 1이고 그 다음에 600분의 1 있죠? 600분의 1 있어요. 자 이 500과 600만이 이제 면적이 얼마? 0.1 제곱미터인데 그러면 몇 가면 이 네 가지가 있으니까 아, 요 중간에 세 가지만 내면 되죠? 그래서 세 가지 외우는데 이제 500분의 1의 2분의 1이 뭐예요? 1000분의 1이고 600분의 2분의 1이 뭐예요? 1200분의 1이고 그 다음에 1200분의 2분의 1이 뭐예요? 2400분의 1이다. 이렇게 한 번씩 자기가 한 몇 번 연습을 해보시면 돼요. 연습해보시면 금방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 거기 자 모두 고르라 했죠? 지적도 축척에 해당한 것을 7개를 모두 고르라 그랬으면 거기 뭘 빼고 자 일단 뭐 여기 니은의 2000분의 1하고 그럼 빼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 1000분의 1, 디귿 2400분의 1, 3000, 6000이니까 니은은 빼고 니은 기억 2번과 4번은 답이 아니죠? 답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기억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디귿하고 니을하고 미음 있죠? 답이 몇 번이고 5번이다 이죠. 자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28번 문제는 지적공부의 등본기업 및 열람에 대해서 내용 중 아닌 거.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종이로 된 지적공부 있죠? 자, 이렇게 일반적인 종이로 된 가시적인 뭐예요? 가시적인 지적공부는 어디 보관한다 했어요? 이것은, 자, 지적소관청이, 자, 이렇게 뭐예요? 지적소관청이 어디에다가, 지적소고에 영구히 보관한다 했어요. 자, 그런데 정보처리 시스템에 의해서 이게 정보, 처리, 자, 시스템에 의해서 기록 뭐예요? 기록 저장된 이 뭐예요? 저 파일 형태의 공부는 자 누가 시도지사나 자 시도지사 자 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장 군수 뭐예요? 군수 구청장이 어디에다가 지적 정보 관리 체계 이 지적 정보 관리 체계라고 하는 것은 대형 컴퓨터라 했어요. 이 지적 정보 관리 체계에 영구히 보존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뭐예요? 이 지적 공부와 이 종일된 지적 공부와 전산에 대한 이 지적 공부를 뭐예요? 뭐 하려면 자 이렇게 뭐예요? 공개를 해야 되겠죠? 공개라고 하는 것은 등본 교부와 뭐라고 이거 열람에 관한 얘기다. 열람에. 그럼 이 종일된 거는 당연히 어디 가서 소관청에 직접 찾아가서 찾아가서 뭐예요? 신청한다는 거죠. 근데 이 종일되지 않은 정보 처리 시스템에 의한 것은 굳이 꼭 뭐예요? 이 도청이나 시청이나 이런 데 찾아갈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에 이제 작년에 나왔던 게 이 공개에 대한 열람 교부에서 뭐에 관한 것은 이 정보 처리, 이 지적 공부, 이 지적 공부 직접까지만 이 정보 처리 시스템에 의한 것은 보관은 시도지사가 하지만 이분 바쁘시죠? 굉장히 바쁘세요. 바쁘시기 때문에 누구한테
시장, 군수 뭐예요? 군수, 구청장이나 누구한테 읍면 동장 있죠? 읍면 동장한테 뭐예요? 교부대라고 우리 교부하라고. 자, 법에 이제 정해놓고 그 차이가 있으니까 예, 그것만 잘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1번은 지적 공부를 직접 열람하거나 등부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소관청에 신청한다. 이 그냥 지적 공부는 종이로 된 거니까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학문적으로는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공부다. 이렇게 얘기해요. 응? 그다음에 자, 거기 2번에 뭐예요?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적 사용된 공부를 열람하거나 뭐예요? 그 등본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자, 그 시도지사,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시도지사가 들어가면 안 돼요. 자, 누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읍면 동장한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이 읍면 동장은 우리 시험에 필요해서는 발급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에 필요해서는 발급기관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발급기관이다.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동그라미 3번에 지적 공부를 그랬으니까 종이로 된 거죠?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할 자는 공부에 열람 등본 발급 뭐예요?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에? 제출하죠? 자, 그런데 거기 4번에 뭐예요? 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교부할 때는, 당의 지방자치단체 뭐예요? 수입 증지 있죠? 증지. 증지가 지으시니까 그 지방세예요. 자, 수입 인지라고 나오면 국세 개념이고, 증지니까 지방세다. 지읒, 지방세다. 보시면 돼요. 에? 자, 그 다음에 5번 국가지방채는 업무에 관련돼 하니까 수수료가 면제라 그랬죠? 그래요. 만약에 우리 감정평가사 시험에 감경이라고 문제가 났어요. 감경. 감경은 깎아주는 거예요. 근데 치세해서 다 내겠다. 어? 그 감경이 아니라 뭐라고? 무료 면제입니다. 무료나 면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넘기세요. 넘기시면 그 30번은 별표합니다. 30번은 별표해 주시는데 뭐에 관한 얘기예요? 지적 전산자료에 관한 얘기예요. 지적 뭐라고? 지적 전산. 전산 자료 이용에 관한 얘기예요. 이 전산 자료를 이용해 하고 싶은 사람은 뭐라는 얘기니까 신청을 해야 돼, 신청. 그래서 자, 옛날에 승인 받는다 그랬는데 그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뭐가 나오면 자, 승인이란 단어가 나오면 시도지사 승인뿐이 없어요. 절대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하는 거그 자체가 없어요. 자, 근데 승인하는 것도 뭐예요? 뭐만 반지 축척만 승인하는 거니까 반지 축척이 아닌 건다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신청을 하는데 신청이 우리가 단위에 따라 틀려요. 전국 단위가 있고, 그 다음에 시도 단위가 있고, 그 다음에 시, 군구 단위가 있어요. 군구. 그럼 전국 단위는, 자, 예컨대 공시지가는 전국 대한민국 공시지자고, 개별 공시지가는, 자, 시, 군구 단위예요. 그렇게 단위가 틀린 단위죠. 그럼 전국 단위 볼 때는 누구한테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자, 이 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누구, 시도지사, 그 다음에 뭐예요? 지적소관청 있죠? 소관청에 이세 사람 중에 누구한테 신청하면 된다. 이게 전국 단위. 그러면 이제 뭐예요? 전국 단위일 때 수수료는 이 국토교통부 장관일 때는 뭐예요? 이건 국세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예요? 이게 수입 인지가 나와요. 여기서만 인지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다 증지하고 현금인데 여기는 인지, 증지, 현금이에요. 수수료가. 그래서 전국 단위 하나라도, 요거라도 하나라도 기억을 합니다. 여기서 누가 한다고? 국토? 교통부 장관이 나온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전산자를 이용을 할 때, 자, 신청의 타당성, 적합성, 개인 사생활 뭐예요? 비밀, 자, 그런 것을 뭐예요? 뭐 하기 위해서 심사를 해야 돼요. 과연 이 신청이 타당한가?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 심사는 누구한테? 이 여기에 그 자료에 관련된 관계중앙, 행정 뭐예요? 행정 기관장한테 뭘 받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심사를 받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심사받을 필요가 없다 하게 되면 누구, 자,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에 관련돼서 자료를 이용하려면 국가기관이니까 필요 없다는 게 누구는 받지 않는다? 심사 대상이 아닌 거, 자, 뭐가 아닌 거? 대상이 아닌 거 얘기했을 때, 첫 번째 누가? 지방, 자치 뭐예요? 자치, 단체장은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자, 누가 소유자가 있죠? 소유자, 이 소유자가 돌아가시면 누구 이거? 상속인 있죠, 상속인. 소유권자가 사망하시면 상속인은 자기 땅이야. 자기 땅 자기가 분 되는데 심사받질 않아요. 그다음 개인 뭐예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를 제외한 거 있죠? 뭘 제외한 거? 개인정보를 뭐예요? 개인정보를 제외한 사항은 굳이 뭘 받지 않아요, 이거. 심사를 받지 않는다. 이제 그런 개념이 지금. 네, 그런 내용을 이해해 두시고. 거기 옳은 거 같았을 때, 자, 1번에 뭐예요? 누가 나왔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나왔는데,
심사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 안 된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거기 2번 시도지사 또는 뭐예요? 소관청이 제고하는 전산자료 사용료는 그 지방자치의 뭐예요? 인주로 납부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증지하고 현금이에요. 당연히 누가 들어가야 되니까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신청했을 때만 인지다 아니게요. 그다음에 3번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제외한 전산자료를 신청할 때는 굳이 뭐예요? 승인을 받지 않는다. 그 승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승인 자체 그 자체 말이 자체가 틀린 거예요. 자, 뭘 받지 않는다? 심사를 받지 않는다. 승인이 아니라 뭐라고? 심사를 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자 거기 4번에 뭐예요? 전국 단위의 지적전사를 이용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만 신청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셋 중에 하나만 신청하면 되지 꼭 이 사람한테 신청하는 건 아니에요. 셋 중에 하나한테만 신청하면 된다. 그렇죠.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5번에 뭐예요? 심사 신청을 받은 관계기관장의 심사할 내용은 신청 내용의 타당성, 적합성 뭐라고? 공익성과 개인사생활 침해 여부이다. 그 이게 중요해서 답이 아니라 자 답이 없으니까 이거 찍으면 돼요. 다른 게 다 틀리니까. 그래서 몇 번부터 1번부터 4번까지만 자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31번도 별표합니다. 31번도 별표해 두시고 자 내용을 보자. 뭐라고? 1번의 지적공부를 정보처리 세입 통해서 기록 저장할 경우에 자 누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청장이 어디에다가 지적정보관리체계 연구에 보장한다 써있죠? 맞는 얘기다 아니죠. 그 다음에 2번은 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권을 설치하고 그것에 뭐예요? 자, 지적공부 가로 열고 모는 빼야 돼요. 정보처리 시스템은 대형 컴퓨터에 보관하니까 방에다 보관하는 게 아니다니까. 종기가 아니니까. 를 제외하고 연구에 보장한다. 맞고. 그 다음에 앞에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나왔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 뭐예요? 지적에 관한 자, 무엇을 관리 시스템을 뭐예요? 시스템을 자, 기구를 설치 운영하죠? 기구 설정하는데 거기에 관련 자료가 네 가지가 있어요. 자, 지적 공부를 과세나 부동산 정책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 주민등록 전산자료 줄자 동그라미, 가족관계 등록부 전산자료 가, 부동산 등기 전산자료 부, 그 다음에 공시지가 전산자료 있죠? 그래서 주가, 그 다음에 뭐예요? 부공이 아니라 공부, 주가 공부, 주가 공부 해갖고 주가 공부할 때 다른 거 생각나는데 주자가 있죠? 시험 문제 한 두 번 나왔는데 주자를 모르고 쳤어요. 주택자료, 주택전산자료라고 고쳤어요. 주택전산자료가 아니라 뭐라고? 주민등록전산자료, 주민등록. 한번 이해해두자. 그 다음에, 자, 4번 뭐예요, 4번. 자, 거기 토지소유자, 자,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 뭐예요? 전산자료를 신청하죠? 상속인도 마찬가지고. 관계중앙장에 뭘 받지 않아요, 이거? 심사를 받지 않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은 딱 쳐다봤을 때, 다른 거 앞뒤 거 다 빼버리고, 무슨 단어가 등장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을 받아야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 자체 그 단어가 틀린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뭐가 나오면 내 눈에 승인이란 단어가 보여갖고 뭐예요? 시도지사가 승인 아니면 일단 무조건 틀린 말이고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소관청이 승인한다 무조건 틀린 말이고 근데 뭐 이제 시도지 승인이 맞는데 이제는 뭐예요? 앞에를 봐갖고 뭐가 아니라면 반지 축적이 아니라면 뭐 그것도 틀린 말이다 이렇게 꼭 항상 머릿속에 생각해야 돼. 그런 문제가 보통 많게는 두 문제까지도 나와요. 두 문제까지 나오니까 그거 굉장히 신경 써야 돼요. 만약에 이것마저 틀린다면 맞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과연 틀리면 시험은 뭐예요? 물건너 한 거예요. 요새 시험은 어려워갖고 어려져갖고 딱 뭐야 딱 한 60점대로 딱 합격해야 되는데 그것마저 틀리면 지금 여러분 그 요즘 최근 3년 동안에 생긴 일이 뭐냐면 학원들이 바뀐 게 뭐냐면 학원에 한 문제, 두 문제 때문에 떨어진 사람 한 대여섯 명씩 꽉 학원마다. 굉장히 많아. 옛날에는 어쩌다 한 명씩 있는데 요즘 되게 많아요. 한 문제 떨어진 사람도 되게 많고 두 문제, 뭐 대여섯 명 된다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이니까 하나하나 문제가 굉장히 소중해요. 소중하니까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해 두셔야 돼요. 자, 32번 문제는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상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부동산 종합공부는 작년에 답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작년에 모습을 비췄으니까 이 부동산 종합공부에 대한 뭐예요? 관리 절차 있죠? 이제 그 절차만 좀 받으시면 되는데 일단 뭐예요? 부동산 부동산 뭐예요? 종합공부 있죠? 이 종합공부는 말 그래도 뭐예요? 말 그대로 이 부동산에 관한 관련된 뭐예요? 종합적인 공부다 하는 얘기예요. 그 부동산 하게 되면 첫 번째 볼게 이제 토지고 자 부동산의 종합공부의 첫 번째 토지 두 번째 뭐라고? 건물 자 토지 건물 그다음 세 번째 뭐예요? 자 부동산의 가격이죠? 부동산의 가격이다. 아니, 가격.
그래서 이제 세 가지가는 부동산 하면 부동산 종합공급 부동산 하면 뭐예요? 토지 건물 가격. 토지 건물 가격 생각하시고 이제 하나 외울 게 그거예요.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있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계획 확인서. 그다음에 자, 그 밖에 이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게 뭐냐? 네, 부동산 등기법에 의한 이렇게 부동산 자, 부동산 등기법에 의한 무슨 사항이라고? 권리사항이다. 권리사항. 어? 네, 권리사항에 대해 얘기해요. 그래서 토지 표시하고 소유자 표시, 건물 표시하고 소유자 있죠? 부동산 가격 및 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내용이니까 자, 어디에 거기 자, 191페이지에 32번 문제 1번 토지 표시와 소유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고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 건축법이 있고 3번에 토지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용 규제법에 의한 노예요. 거기 토지용 계획 확인서고. 자, 4번이 아니죠? 네, 5번은 부동산 가격이니까. 보상이란 말은 없다니죠. 어? 자, 그래서 몇 가지만? 5가지만 보자, 5가지. 자, 넘기세요. 192페이지에 거기 33번 문제를 별표합니다. 그래서 틀린 거 그랬죠? 그래서 이제 소관청이 동그라미 치고, 자, 예컨대 만약에 그 앞에다가 시도지사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면 안 돼요. 항상 부동산 종합공부는 누가 관리하는 거이고 소관청이 관리를 해요.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야 동그라미 2번도 이제 소관청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소관청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공부 동그라미 치고 지적소관청 부동산 종합공부 맨 뒤에 뭐예요? 자 구축 동그라미 치면 우리가 보통 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공부가 전산에 된 지적공부가 뭐예요? 멸실될 것을 방지해서 복제해서 관리하는 뭐예요?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죠? 그래서 지적공부를 구축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 뭘 구축하는 것은? 자, 부동산 종합공부를 구축하는 것은 뭐예요? 지적소관청이다. 지적소관청이 부동산 종합공부를 뭐 한다는 이게? 구축을 한다. 지적공부를 구축하는 건 누구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그 다음에 3번의 지적소관청은 종합공부의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해서 등록사항을 뭐하고 정정하고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장에게 내용을 통제한다. 이건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큰일 날 소리다. 어? 왜? 자, 이 토지 표시와 소유권만, 이것만 뭐예요? 이 법이에요. 이 법. 이 법이라고 하는 건 뭐니까?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에요. 다른 것들은 이게 건축법이고, 이건 뭐예요? 부동산 가격 및 공시에 관한 법률이고, 토지용 및 규제에 관한 법률이고, 이건 등기법이죠? 이런 내용을 함부로 고치면 안 돼요. 자, 이 내용이 뭐예요? 등록사항에, 자, 이 정정은 뭐예요? 정정은 이것을 관리하는 쪽, 관리하는 관리청에 이 관리청에 뭐 해달라고? 자, 정정해달라고 뭐예요? 정정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지. 뭐 하는 것이라고? 정정 요청을 하는 것이지. 고치고 난 다음에 뭐예요? 고쳤다고 알려주는 게 아닌데 큰일 날 얘기죠. 어? 뭐가 틀리니까? 법이 다르다니까. 법이 다르니까. 절대 고치면 안 돼요.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면 이게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자, 그 꼭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거기 그 4번에 뭐예요? 그러니까 소관청은 뭐예요? 종합공부의 정확한 등록사항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뭐예요? 어디에다가 관리, 그 등록사항 관련한 기관장에게 자료를 뭐 해야 된다는 게요? 요청한다. 이게 요청한다. 그 다음에 3번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장은 어디에다가 소관청의 상시적으로 관련 자료를 뭐 한다는 게 이거? 제공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동산 종합공부도 등본을 교부받으려면 자, 누구한테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장한테 뭐예요? 자, 뭐 해달라고 등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시험 문제 나올 때 대부분 읍면동장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교부해 주는 사람 있죠? 발급기관이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넘기세요. 넘기시고, 그 다음에 어디에? 194페이지에, 194페이지에 거기 36번 보시면 지적공부에 뭐가 나와요? 복구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것은 있죠? 복구한다. 그러면 이 지적공부 복구 문제가 나올 때는 법에 정해진 뭐예요?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보다는 법에 없는 내용이 답으로 잘 등장해요. 그래서 그 답이 뭐였냐면 일단 복구는 뭐예요? 복구는 지적공부 전부나 일부가 멸실했을 때는 자, 정보처리 시스템에 의한 것은 시도지사가 일반 종일이 된 것은 뭐예요? 누가? 소관청이 뭐예요? 지체 없이 복구를 해야 돼. 지체 없이. 그 지체 없이 복구하는데 이제 시험 문제 등장한 게 3년 전에 나온 답이 뭐냐면 누가 소관청은 자 소관청은 뭐예요? 소관청은 누구한테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자에게 뭐예요? 복구 신청을. 자, 복구 신청을 뭐 한다는 게요? 통지를 해준다. 이거 틀린 말이에요. 지출시해야지. 소유자한테 뭐라고 신청하라고 통지하진 않아요. 소유자라고 신청해서 통지하라고 하는 것은 딱 시험 문제 등장하는 게딱 하나. 토지가 뭐예요? 토지가 바다가 됐어. 90인 이내에 뭐예요? 90인 이내에 뭐 하는데 신청해야 될 때. 그때 뭐예요? 그때. 자, 사람들이 뭐예요? 바다가 된지 모르니까. 모르니까. 네땅 바다가 됐으니까 신청해달라고 통지하는 거. 그거 하나예요. 나머지는 뭐예요? 사유 발생일부터 신규 등록은 쥐가 바다를 매립했으니까. 땅이 생겼으니까. 소유권 취득했죠? 그때 사유 발생을 앞서 60일에 신청하라. 쥐가 등록조는 했으니까. 사유 발생 60이죠? 근데 꼭 바다는 뭐예요? 바다는 바다가 되지 모르니까. 바다가 됐다면, 바다가 됐다고 통제하라고 이제 통제한다는 게 신청하라고.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 복구 신청한다는 게 말이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돼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게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복구 신청 못 하고, 그다음에 토지가 바다가 됐는데 다시 회복하는 거, 회복 등록 못 하고, 개발 사업 지역에서 토지 등록 신청을 못 하는 게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답으로 등장하는 게, 이거다. 두 번째 답으로 등장하는 게 뭐예요? 절대 복구할 때 절차상 시 도지사의 자, 또는 대 뭐라고? 대도심 시장에 자 승인 같은 게 이제 필요하다 필요 없다 이거 필요 없다 시도지사나 대도지사에게 뭐 승인이 필요 없어요.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 있죠? 교통부 장관 있죠? 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안 받는다 이거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했죠. 그래요. 이런 게 답으로 등장하니까 이거는 뭐하고 상관없어요 지금. 그 법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죠. 출제하는 사람이 슬그머니 이런 거를 뭐에 껴갖고 틀린 답을 유도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만약에 뭐 대장이 만약에 불에 타서 없다는 거죠, 이렇게. 자, 토지 대장이 뭐 했다고 화대로 이렇게 불이 탔다는 거죠. 없어졌죠? 아니면 전산처리 된게 바이러스 먹어서 뭐예요? 자, 먹통돼갖고 없다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가 뭐예요? 이 복구 자료를 얘기하는데 복구 자료. 이 복구 자료를 얘기하는데 어디는 이 토지 표의 사항 있죠? 이 토지 표의 사항은 자, 무슨 사항은 복구 자료 중에 토지 표지 사항은 표지사항은 복구 자료가 아닌 거 있죠? 아닌 게 시험 문제는 아닌 게. 아닌 것이 시험 문제 나옵니다. 아닌 것. 그 복구 자료가 아닌 것 하기 때문에 일단 시험 문제 지금까지 등장한 답 중에는 뭐가 있어요? 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있죠? 이 확인서가 자, 어디 시험 문제 등장하냐면 다음 중 지적 공부에 토지 표지사항을 복구하는 자료가 아닌 것 하면 이건 무조건 답이야. 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어디에만 들어 있어야 돼요? 부동산 종합 공부에만 있어야 돼요. 이 부동산 종합 공부를 벗어나면, 이거 다 틀린 문제야. 또 이렇게도 나와요. 다음 중 소관청이 직권으로, 자, 지적 공부의 등록 사항을 정정하는 사유가 아닌 거 물어보게 되면, 뭐라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의 내용과 다르게, 다르게, 다르게 정리된 경우 있죠?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뭘 이렇게 빗대서 이게 문제냐면, 우리가 토지 이동이 생기면, 토지 이동 뭐예요? 정리 계류서 있죠? 이런 걸 작성한다 그랬죠? 이 정리 계류서의 내용과 다르게 등록된 것은 고치는데, 요걸 살짝 뭐예요? 뭐로 틀었다는 게 이거. 토지 이용 계획서 이게 나면 튄다는 게요. 그걸 이제 눈치채라는 게요. 그 다음에 또 시험 문제 등장한 게 뭐가 있냐 하게 되면, 자, 재미를 보니까, 이제는 뭐예요? 모두 또 시험 문제 등장해요. 지적 측량. 자, 지적 측량 뭐예요?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 있죠? 이것도 시험에 답으로 나오더라는 게. 왜? 자, 이두 개의 공통점 뭐예요? 계획한 거예요, 계획. 그러니까 만약에 이 땅에 뭐예요? 땅에 자, 거리를 측량해서 어디에다가 이 도면상에서 면적을 산출하는데, 면적 산출하는데 그러면 이제 측량 결과, 측량에서 얻어진 결과도, 측량 성과도 이런 결과도를 가지고 자, 뭐 해주면 아니 복구를 해야지. 이거는 측량을 했다는 거예요. 측량을 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계획도. 그래서 측량 성과도라는 걸또 어떤 또 쓸데없는 인간이 지 말한테 도터지고 또 말을 바꿨어요. 뭐라고? 측량 성과도가 아니라 측량 준비 파일. 자, 이렇게 고쳤다는 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쓴다. 이런 식으로 이건 준비한 거죠? 그래, 이런 건 아니라는 게요. 복구 자료가 아니죠? 그래요. 이렇게 이런 말을 만들어서 장난하더란죠. 이런 걸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뭐예요? 항상 토지 표의 사항을 복구하는 것은 뭐예요? 토지 표의 사항은 자, 등기부 표제부의 표의사항이라든가, 지적공부 등본이라든가, 토지용 정리 계류서라든가, 측량 성과도, 결과도 갖고 해야 되지. 이런 계획하고 준비팔 갖고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다만, 뭐래, 우리가 복구 자료 중에서 뭐에 관한 거, 이 소유권에 관한 거죠? 소유자 표시.
이 소유자 표시는 뭐예요? 소유자 표는 당연히 자 미등기라면 뭐예요? 등기부가 없으니까 다툼이 생기면 뭘 갖고 와서 판결서 갖고 와서 본인이 소유자임을 밝히고 자 기등기라면 당연히 뭐예요? 등기부 가지면 되겠죠? 부동산 등기부 갖고 정정한다. 그러면 자 이 복구할 때는 뭐예요? 복구 조사하고 조사도 작성하고 측량을 해야 돼. 측량. 왜냐면 이게 대장이 없어지니까 땅만 남았으니까 면적을 산출하려면 뭐예요? 측량이 필요하겠죠? 그래요. 측량해갖고 자 이렇게 뭐예요? 시도가 아니라 뭐예요? 시군구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며칠 이상을 15일 이상을 뭐예요? 게시를 해요. 그래서 이거 보고 자 이 있는 사람은 이의제기하고 그 다음에 복구한다. 이의제기는 왜 하느냐면 왜 내가 대장 등본을 갖고 있을 때는 당연히 뭐예요? 면적이 500인데 다시 측량해서 뭐예요? 자 게시판을 보니까 이 450분이 안 되더라. 50은 어디로 도망갔느냐? 이의제기 한다. 그 얘기 지금.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몇 번 36번의 문제 틀린 것 하게 되면 1번에 뭐예요? 1번에 기본 의의가 자 지적공부 전부 일부가 뭐예요? 멸실 뭐 했을 때는 훼손했을 때는 뭐예요? 지체 없이 뭐 한다고 이거. 지체 없이 복구한다 써야죠. 지체 없이. 에? 그리고 지체 없이 복구하니까 절대 뭐라고 복구 신청을 통제할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면 지적공부를 정보처리 시스템 통해서 기록자 된 경우 자 시도지사나 시장군수장이 복구한다. 맞는 얘기죠? 왜? 그 시도지사가 뭐예요? 정보처리 시스템은 시도지사도 보관하니까. 그 다음에 3번에 뭐예요? 복구 시에는 자 어디 자 시군구 시도가 아니라고 시도라고 내면 틀리죠? 항상 시도 나오면 틀리고 시군구에 시군구. 그래서 만약에 자신 없으면 무조건 뭐가 나오면 자 이게 시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내용이 반지 출처인가 살펴보고 반지 출처이 아니라면 뭐라고 고치면 돼요? 시군구다라고 고치면 돼요. 그렇게라도 생각해서 틀리지 않도록 하자죠. 하여튼 객관식은 정확하게 뭐예요?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뭐예요? 빨리 터득하고 잘 찍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정확한 내용들은 이제 합격하고 나서 다시 공부하세요. 그게 더 빨라. 무조건 찍고 맞는 게 합격하는 게 중요하지. 내용을 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찍긴 하자. 그래서 시도가 아니라 시군구라 그랬죠? 그래서 거기 4번에 공부를 복구하자 할 경우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뭐예요? 등기부나 판결 갖고 한다. 기등기라면 등기부. 비등기는 뭐라고? 자, 판결서다. 그 다음에 거기 5번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공유지명부는 복구되고 지적도면에 복구되지 아니한 토지가 축척변경 시행지역이나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편입했죠? 도면을 복구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면 또 뭐예요? 또 축적변경 시행지역이나 개발사업하기도 또 축적이 또 바뀌죠? 번거롭다는 게요. 나중에 한꺼번에 하려고 아니 할 수 있는데 근데 5번을 가만히 보게 되면 수업시간에 이런 내용을 했어요? 안 했어요? 수업시간에 배운 것 같아? 안 배운 건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꼭 뭐예요? 시험장에 가서 안 배운 거 찍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배운 것 중에서 항상 확인을 하시고 자 저기 하셔야 돼요. 하여튼 답은 몇 번이라고? 3번이다. 자 37번을 별표합니다. 37번을 별표해주시고 자 뭐라고 1번은 뭐예요? 1번은 자 똑같은 얘기죠. 복 전부나 일부가 멸실됐으면 지체 없이 복구한다. 36권의 1번과 같은 얘기고 그 다음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뭐예요? 등기부나 법원의 판결서고 그 다음에 3번에 토지이동 정리결의서는 복구에 관한 자료를 해당한다 써있죠? 그 토지이동 정리결의서를 어떤 인간이 시험 문제 낼 때 뭐라 바꿨다고 토지이용 계획 강의서 이렇게 바꾸면 안 된다. 그 얘기 지금 그 다음에 자 거기 4번에 거기 복구자료도에 따라 측량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에 측량한 면적 허용범위 초과하죠? 초과. 이내라면 측량 안 하고 뭐하면 초과하면 측량해서 고쳐야 되니까 뭐 한다는 게 측량을 해야 된다. 이게 초과. 초과 동그라미 치고 초과하면 뭐 해야 된다? 자 측량해야 된다. 그 다음에 5번은 뭐예요? 5번은 자 보세요. 지적소관청의 지적공부는 뭐예요? 복구하려는 뭐예요?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에게 지적공부에 복구 신청하도록 뭐예요? 통제한다. 그런 거 없다는 게요. 통제하는 것은 토지가 바다가 된 경우에 그것 그때만 하는 거지. 자, 이건 지체 없이 해야 되니까 통제할 필요가 없다는 점. 그래서 저기 195페이지에 아까 얘기한 대로 38번에 복구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있죠? 뭐라고 하고 4번에 뭐예요? 그 수행 계획서 계획. 그다음에 39번도 마찬가지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계획. 계획한 거는 뭐예요? 결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 뭐 자료로 해당하지 않아요. 자 완전 완성될 것 같고 결과 갖고 하는 것이지.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196페이지 보시면, 거기 40번 문제는 지적 소관청의 결번이 생기죠, 결번. 그 결번 대장을 영구히 보존하는 이유는, 자, 한 번 쓴 번호는 다시 안 쓰려고 한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결병 발생, 이렇게 한마디로 뭐냐. 자, 우리가 뭐예요? 합병을 하게 되면, 합병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토지가 4개 있었다. 그 1번, 2번, 3번, 4번 합병하게 되면, 자, 뭐야. 합선지니까 손순이 지문이죠? 나머지 2번, 3번, 4번은 뭐예요? 이제 없어진 번호. 이게 바로 결번이라 아니게요. 그래서 거기 결번 사유가 아닌 것 했을 때, 뭐예요? 토지를 뭐 하게 되면? 분할을 하게 되면. 땅이 새로 생기니까 결번이 생기는 게 아니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40번의 분할은 뭐예요? 뭐가 안 생긴다?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죠? 자, 그러면 41번 문제 보면 뭐예요? 41번 문제. 자, 그 다음 중 뭐예요? 종합적인 얘기죠? 그래서 토지의 등록 공부에 관한 설명도 틀린 것 같아서 자 1번 지번은 뭐예요?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별로 차례로 부여한다. 그 2년 후에는 29회 때는 27회 때는 이렇게 나오고 29회 때는 지번은 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군구별로 부여한다. 그렇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왔던 게 계속 반복적으로 옳은 문장으로 나왔다가 틀린 문장으로 나왔다가 뭐예요? 그렇게 반복되니까 자 우리는 시험 문제 우리 다른 과목은 모르지만 이 공시법은 그 시험 문제 나왔던 기출 문제만이라도 정확히 뭐 몇 번 여러 번 풀어보면 자신감이 생기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효과적이죠. 자, 그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2번은 뭐예요? 무슨 대장에 결번 대장에 연구이 보여야죠. 결번이 생기면 그다음에 자 거기 3번에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할 때는 지상 경계점 뭐예요? 등록부를 작성 관리한다 맞는 얘기고. 네, 4번에 합병에 따른 경계좌표는 또는 면적은 측량해서 결정한다. 측량 안 하죠? 뭐하고 뭐 합병하고 지목 변경은 측량하지 않는다는 걸 꼭 머릿속에 암기합니다. 뭐하고 뭐는 합병과 지목 변경은 측량하지 않는다. 그렇게 기억하자. 그러니까 그거 두 개만 외우면 자 그러면 여기 여러분 저기 칠판 보세요. 여기 이 복구하죠? 복구는 측량한다 안 한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만 안 한다고 합병하고 지목병만 안 한다. 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것만 외우더라도 시험 문제 그 한 문제에 맞는 기본이에요. 기본이니까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측량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자 5번에 지적 공부를 정보 처리 세입을 통해서 기록 저장한 경우 관할 시도 이사나 시장 군수청장이 뭐예요? 정보 관리 체계 연구에 보전한다. 맞는 얘기다. 알죠?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자 이게 198페이지가 작년 문제죠. 작년 문제 아까 얘기했지만 뭐 나머지는 다 봤으니까 그 2번부터 뭐예요 5번까지는 부동산 종합공부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 1번이 답인데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한 공부는 공부는 뭐예요 자 등본을 발급할 때 누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니까 거기 시도지사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시도지사는 뭐예요 보관만 하는 사람이지 바쁘시니까 발급은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읍면동장한테 발급을 받아라. 이제 그런 얘기. 이해하셨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챕터 4 얘기인데, 챕터 4. 근데 그 챕터 4 하니까 뭐예요? 잘못 들으면 책을 덮으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책 덮으라는 얘기인데, 하여튼. 자, 토지동이죠? 그러면 우리가, 자, 토지동이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올해, 뭐에 대해서, 이 등록 전환에 대해서, 법이 뭐예요?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됐기 때문에, 올해 시험 문제 뭐가 이 등록 전환이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가장 높으니까 그거는 잘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자, 일단 뭐예요? 토지동은, 자, 정의는 뭐예요? 토지동의 정의는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자, 이런 식으로 뭐에 관한 얘기예요? 토지의 이동이라 하는 것은, 자, 무엇을, 토지 표시를 새로이 뭐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변경하거나, 뭐 하는 거,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정했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뭐예요? 새로이 정하거나 뭐예요? 새로이 정하거나, 뭐 하거나, 변경하거나, 뭐 하는 거 이거? 말소한다. 절대, 바다가 된 거는 초지동이에요. 근데 바다가 된 거 회복하는 건 토지동이 아니에요. 정의는 이제 뭐예요? 말소하는 것을 말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토지표시라고 하는 것은, 딱 여섯 개 뭐라고? 행정구역 소재, 땅번호 지번, 그 다음에 지목, 면적, 경계좌표, 예, 경계좌표. 이게 바로 뭐예요? 토지의 표시니까.
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소유자가 바뀌거나, 소유자는 권리, 자, 권리지, 표시가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개별 공시가 바뀌거나, 자, 소유자의 주소가 바뀌는 건 토지동이 아니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25일 때 마지막 나오고 한번 나올 때가 됐는데, 작년에 안 나온 거 보니까 올해도 안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이해는 해두지 않지. 무슨 얘기인가? 한 줄에 들어가면 말은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사유를 보면, 사유를 보게 되면, 이 토지동의 종류이기죠? 종류. 종류 사유를 보게 되면, 그 신등분합지 받아요. 신등분합지 받아다. 신등분합지 받아. 신은 이제 신규등록이고. 신규등록이고. 그 다음에 등급은 뭐예요? 등록전환이죠? 등록전환이고. 그 다음에 분할. 토지 분할. 토지 합병. 지목변경. 바다가 돼서, 바다로 돼서 뭐예요? 바다로 된 등록말소 있죠? 바다로 된 등록말소. 자, 몇 가지, 여섯 가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여섯 가지를 모아놓은 이유가 뭐냐면, 그 이외에도 뭐, 등록사항을 정정한다든가, 축척 변경한다든가, 그죠? 다 이게 토지동이에요. 다만 이 여섯 가지만 의무가 주어져, 의무가. 어? 날짜 의무가 주어진다. 그래서 이런 사유가 생기면 뭐예요? 누가 토지 소유자가? 이렇게 토지 누가 소유자가? 며칠, 신규 등록 60일, 등록 전환 60일, 이 분할합병은 임의적이에요. 본인이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고 싶다 했는데, 언제 강제적인 뭐예요? 강제인 60일이 생기는 게 일필지 일부가, 분할은 일필지 일부가, 토지 형질 변경. 자, 용도가 뭐예요? 용도가 변경되면, 이때 강제적인 60일의 의무가 생겨요. 근데 합병은, 건축법에 의한, 자, 종등특부지 있죠? 공등뭐라고, 주택법에 의한 뭐예요?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부지와, 건축이 아니라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부지 있죠?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이라든가, 다세대 건물인데, 이 공동주택부지와, 그 다음에 뭐예요? 지목이 뭐라고? 장학도. 철천제. 구유소 있죠? 구유소 공채야. 자, 그러면 이 구유소 공채인데, 이 내용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이 공장용지, 학교, 도로, 이게 다 뭐예요? 철도. 공공용지예요, 공공용지. 공공용지예요. 이 공공용지는 예컨대 뭐예요? 공장용지, 예컨대 국가가 뭐예요? 국가 공단 같은 데 있죠? 그 공장들은 공단의 공장을 한 필지로 관리하고. 자, 어디, 우리 지자체 여기 뭐예요? 지자체에 초등학교나 뭐예요? 중고등학교 있죠? 사립이 아닌 공립고등학교는, 공립중학교는 뭐예요? 이 아파트, 저기 학교 질 때도 한 필지로 관리해서 줘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이제 뭐예요? 이거에 이제 강제적인 60일이 뭐 생긴다는 거죠. 자, 지목변경 60일이고, 바다만 뭐예요? 바다만 90일이죠? 그러면 이것만, 다른 거는 뭐예요? 사유 발생할 날부터 60일인데, 이거는 뭐라고? 소관청에서 뭐 한다는 게, 말소 신청하라고 통지한다는 게 이것만. 그러니까 절대 이것만 그렇지 복구는 뭐예요? 절대 복구 신청하라고 통지하고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시험 문제 이제 올해 이제 뭐예요? 가장 올해 핫한 게 뭐냐면 핫한 게, 자, 올해 개정되는 건 뭐에 대해서, 이게 넘버 1이에요. 등록 전환이 넘버 1이고. 그다음에 자, 뭐가 이 뭐예요? 지금 분할 저 있죠? 이 신규 등록. 신규 등록이 이게 넘버 2고, 이 분할 합병 있죠? 이게 예외 증산이니까 이게 넘버 3예요. 넘버 3인데 이걸 봐야 되는지, 뭘 봐야 되냐면, 이게 개정되면서 이제 등록 전환은 지목 변경을 안 하고도 등록 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목 변경을 안 하고도 등록 전환을 신청할 수 있으니까, 다음 중 뭐예요? 토지동 사유 중 지목 변경이 아닌 거 이렇게 물어보면, 이 지목 변경 사유 중에서 이제 세 개가 있고, 여기 뭐예요? 일필지부가 뭘 달리하면, 용도를 달리하면 뭐예요? 용도를 달리하면 분할도 해야 되지만 모두 신청해야 돼요. 지목 변경도 이렇게 신청을 해야 돼. 지목 변경도.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여기 세개 있고, 이게 네, 4번이니까 여기서 하나가 5번으로 들어간다. 답으로 들어간다니까. 답으로. 답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개정됐냐? 어떻게 개정했냐 하게 되면, 그 요약집 갖고 오셨어요? 요약집 있어요? 예. 요약집 몇 페이지 보시면, 자, 요약집에 몇 페이지 보시냐 하게 되면, 거기, 자, 40, 이거 정리, 이건 정리지. 아, 정리구나. 여기 43페이지인가? 42페이지. 아니, 42, 40. 바다로 된거 40, 30, 아니, 40페이지가 아니라 30페이지. 자, 보세요. 여기. 37페이지 보세요. 30페이지. 그 37페이지 보시면, 그 37페이지에 거기 밑에 쌍가리본 대상 나오죠? 거기에 지목 변경을 수반한다는 그 자체를 지우세요. 그게 없어진 거예요. 자, 37쪽에, 37쪽에
거기 왼 박스의 왼쪽에 위에 대상 바로 아래 지목 변경을 뭐 한다고 수반한다는 말이 지워 이제 그걸 지우세요. 이제 없어지고 그다음에 자 시기가 앞당겨졌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옛날에는 거기 써 있는 대로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 변경, 건물의 사용성 등에서 지목을 변경할 수 있어 있죠. 그래서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그 다음부터 다 지우세요. 자, 다 지우시고 형질 변경, 건물의 사용 다 지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자, 옛날에는 이렇게 보여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땅에다가 임야라고 하는 자기 땅에다가 뭘 줬어요? 이렇게 건물을 짓고 자, 이렇게 건물을 짓고 자, 이 건물에 대해서 뭘 받으면 사용 승인을 받으면 당연히 뭐예요? 건물 줬으니까 이게 뭐예요? 지목이 변경해야 되겠죠? 그때 등록 전환을 신청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뭐 지금은 이렇게 시기가 앞당겨져 갖고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토지 뭐예요? 자기 토지 임야라는 자기 토지에다가 여기다 뭐예요? 집을 짓기 전에 에? 여기다가 뭐 하겠다고 건축을 하겠다고 뭘 하겠다고 건축을 하겠다고 신고 허가를 받으면 뭐할수 있도록 등록 전환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뭐 앞당겨졌다는 게 앞당겨졌어요. 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뭐 하고 나서 자기 임야 뭐예요? 몰래 다 이렇게 딱 자, 뭐야, 기계를 다 밀어버리고,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거기다 건물 진 다음에, 예, 뭐 해달라고 등록전환 신청했는데, 저 어디에서 소관청에서 안 받아줘. 그럼 방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산다 깎고는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뭐, 그, 앞으로 소급해서 뭐 하기 전에, 건축 허가를 받으면 뭐예요? 뭐할수 있다는 게요. 자, 등록전환 신청할 수 있다는 게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이제는 모든 사항이 다뭐 없이도 이제, 지목 변경을 안 하고도 등록 전환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개정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꼭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이해해 주시고 봐야 돼. 그래서 이제 어디에 다음 페이지에 뭐예요? 다음 페이지에 거기 자, 그 절차 중에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증명 서류가 이제 뭐예요? 거기 두 번째 줄에 토지의 형질 변경 수반 공사가 준공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죠. 지우세요. 그거 이제 지우시고 뭘 받아 무슨 서류를 내야 되니까. 허가 신고를 받은 서면, 뭘 받은 거? 신고 허가를 받은 서면을 내라는 게, 뭘 내라고? 신고 허가를 받은 서면을 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네, 그거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예요? 앞으로 등록 전환은, 산지관리법 건축법 나오게 되면, 맨 뒤에 뭐라고? 신고 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등록 전환을 할수 있다. 물론 이제 그 아래 이제 뭐예요? 대부분의 토지가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죠? 그런 거 도시군 관리 계획서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할 때는 무엇 없이도 지목 변경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다. 그건 안 바뀌고 그 하나만 바뀌었는데 이제 산지관리법 건축법 나오면 맨 뒤에 뭐로 끝내야 된다고 신고 허가를 받을 경우 그렇게 바뀌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는 이제 그래서 신규등록은 뭐예요? 신규등록은 자, 세 가지를 기억하자. 세 가지. 첫 번째는 뭐예요? 촉탁 사유가 없다. 촉탁하지 않는다. 왜? 지적에서 촉탁은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촉탁하는 것인데, 당연히 뭐예요? 등기부가 없으니까 뭐 하지 않는다? 촉탁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등기부 없다니까, 등기부. 대장을 처음 만드는 거지, 등기부가 없어요. 그래서 최초로 대장을 처음 만들 때, 자, 등기부가 없으니까 이 소유권 사항은 누가? 소관청이 뭐 한다는 게 이거. 직권조사 뭐예요? 직권조사 등록을 한다. 직권조사 등록한다는 게 소관청이 직권조사 등록한다는 거죠. 그래서 직권조사 등록하려면 뭐예요? 소유자님에서는 내야 되겠죠? 그래서 판결서 가져와라. 지금까지 뭐예요? 그 땅이 자 뭐가 없어갖고 대장이 만들어지지 않아갖고 세금 뭐 있죠? 세금 안 내고 살았으면 자 무인도 같은 거 특히 옛날에 70년대 초반에 그 지리산 청학동 마을은 70년대 초반에 발견됐어요. 그 전까지 거기 청학동 마을에 사람 사는지도 몰랐어. 그래 그런 식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평생 세금 냈어요, 안 냈어요? 한 번도 안 내고 사는 거예요. 이제 그런 토지는 이제 만약에 그게 자 개인 토지라면 자그 사람은 거기서 청학동 마을에서 뭐예요? 몇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거기 뭐예요? 점유해갖고 그 사람이 그러면 그 취득세를 소송했을까? 국가 상대로 이거 내 땅이라고 저 없었던 걸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 저 지금까지 한 번도 뭐예요? 대장 만들지 않고 세금 안낸 토지는 뭐 신규등록 해갖고 대장 만들고 세금 내고 살아라. 그 얘기 지금. 근데 그 땅에 대해서 이제 다툼이 있으면 뭘 가져오라는 얘기니까. 판결서 가져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가 바다 매립했으면 공인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자, 법률에 의해서 자, 준공무상 인증 있죠?
준공검사 확인증 있죠? 확인증. 이거 가져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만약에 개발 사업을 하는데 이 개발 사업 토지 중에 뭐예요? 구획 정리를 마쳤는데 이 토지에 어떤 토지가 뭐예요? 소유권자가 뭐예요? 없더라는 게 소유권자가. 이 소유권자가 없다면 뭐 이 토지를 뭐예요? 국가 토지를 해야 되겠죠? 자, 국유화 국가 토지를 하기 위해서 이 국유화 토지를 관리하는 사람이 이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협의해서 그 지자체에 뭐예요? 지자체 명의로 등록하려면 당연히 무슨 장관의 기획 재정부 장관의 뭐예요? 재정부 장관의 뭐가 필요하다? 협의가 필요하다는 게, 이게 소유권 증명 서명이니까. 딱 세 가지입니다. 자, 뭐라고? 촉탁 없다. 등기부 없다. 소유권은 뭐예요? 소관청이 직권조사하는데 증명 서명 내라. 자, 그렇게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분할과 합병은 뭐예요? 임의적인데 예외가 일필질부가 뭐라고? 용도 달리하는 거고. 합병은 뭐예요? 임의적인데 공동주택 부지와 장학도 철천지의 구유수 공채는 강제적인 60일이 생기니까 이때 강제적인 의무가 생기는 건 다 뭐라고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뭐예요? 하여야 한다라고 이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이 공시법은 할 수 있다 해야 한다가 잘 안 나와요. 만약에 나온다면 여기서만 나오니까 이해를 좀 해두지 않죠. 그다음 지목 변경은 뭐예요? 지목 변경 대상은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가 뭐냐 하게 되면 항상 뭐예요? 앞에 무슨 법률이 나오든 간에 뒤에 뭐라고 공사가 준공된 토지예요. 공사가 준공된 토지다. 이 공사가 준공된 토지라고 하는 것은 자 만약 택지개발 공사가 준공됐으면 그 땅 위에다가 건물을 안 줘도 그냥 대여 지목이. 자 창고부지 공사가 준공됐으면 창고를 안 세워도 뭐예요? 그건 창고용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가 준공됐으면 그 땅 위에 건물을 짓지 않더라도 지목이 바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토지 또는 자 이렇게 뭐예요? 토지 또는 건물 있죠? 예, 토지 또는 건물의 뭐라고 용도가 바뀌었다는 게 용도 변경이다. 그 토지 또는 건물의 용도가 바뀌었다. 토지의 용도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용도가 바뀐다 하는 것은 만약에 뭐예요? 이 전이라고 하는 땅에다가 집을 세우게 되면 이 땅의 용도가 뭐예요? 뭐로 바뀌어요 이거? 대로 바뀐다. 자 만약에 뭐예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의 용도가 맨 처음에 뭐라고 학교용지. 이게 학교 건물이니까 이 땅은 뭐예요? 학교 용지예요. 근데 자 시골 분교들이 폐교가 된 학교들이 많죠. 시골 분교에 그 학교를 뭐예요? 그냥 놀리지 않고 예컨대 만약에 음식점 하는 사람들이 여기다 식당을 뭐예요? 자 무슨 그 된장국 시장을 뭐예요? 운동장에다 한 천 개씩 항아리 놓고 된장하고 교실들은 뭐예요? 자 뭐로 꾸며놨어요? 이거 식당 안에 이제 홀로 꾸몄죠? 그 식당 한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뭐로 바뀌면 이제 식당으로 바뀌면 당연히 이 땅은 뭐로 바뀌어야 돼 이거? 대로 바뀌면 대로 그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자 토지 또는 건물의 용도가 바뀌면 모두 바뀐다는 게 지목도 바뀐다죠. 건물의 용도가 바뀌면 지목도 바뀐다. 그다음 세 번째 무슨 개발 도시 개발 뭐예요? 도시 개발 사업 지역 있죠? 이 사업 지역에서 자 사업 지역에서 사업 시행자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뭘 했다는 게니까 자 합병을 신청한다. 합병은 그럼 우리가 합병은 뭐예요? 합병은 왜 합병하냐면 뭘 질라고 이거 공동주택 부지를 아파트 질라고 합병을 신청하는 거니까 담당 공무원 뭐예요? 생각에는 아하 이 사람 뭐하는 거구나 지금 아파트 짓겠구나 지목이 대로 바뀐다죠.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다음 중 뭐예요?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에 관한 문서상 지목 변경 신청이 아닌 거 물어보게 되면 1번, 2번, 3번 이게 4번이야 이게 왜? 분할도 해야 되지만 모두 해야 되니까 지목 변경 해야 되니까 그럼 이게 답이야 이게 왜? 거기 산지관리법 건축법 나오면 그건 아니라는 게 이제 지목을 변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수정된 거니까 그렇게 응용해서 낼 수도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하라는 게 여튼 등록 전환은 뭐 하지 않아도 이제 지목 변경을 안 하고도 뭐 할 수 있다는 게니까 신청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라 이제 그런 얘기 이해됐죠? 자 그다음에 이 바다로 된 거 있죠? 바다로 된 거 며칠이라고 이거 90일이다 절대 바다가 됐던 게 다시 회복하면 그건 소관청이 알아서 할 일이지 소유자가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 당연히 뭐예요? 무하고 뭐는 합병하고 지목변경은 뭐하지 않아요? 이거 측량하지 않아요. 뭐만 측량하지 않다고? 합병하고 지목변경은 측량하지 않아요? 토지가 바다가 된 거 측량한다 했어요? 안 한다 했어요? 당연히 해 이거. 왜? 토지가 전부가 바다가 된지 일부가 바다가 된지 뭐예요? 측량해봐야 알으니까 자 당연히 뭐예요? 토지가 바다가 된 것은 뭐예요? 측량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조금 쉬었다가 문제는 보겠습니다.